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류재숙 변호사가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을 낭송할 때 하늘 위를 헤엄치던 양쯔강 돌고래. 그 어떤 로맨스 드라마보다 낭만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기러기 토마토 우영우 자기소개에 저는 류재숙이에요. 거꾸로 하면 숙제류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방구뽕도 기러기 토마토 우영우 플로우는 좋지만 하나도 웃기지 않다며 우주 코딱지를 추천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우에게 맞춰 숙제류라고 소개하는 사람이라니. 류재숙은 인사부장이 여자가 어쩌고 하는 말이 회사 방침과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말을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고 과격하게 말을 하면서도 미래생명 옆에 선 한바다 변호사들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건네고 비빔밥을 같이 먹자며 나와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과 공존하려는 태도도 갖고 있었죠. 대형 로펌 한바다가 아닌 류재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바다의 변호사들이 하지 않을 일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사건들을 변호하며 졌어도 잘 싸웠다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말하는 류재숙 변호사가 바다가 아닌 강에 살던 양쯔강 돌고래처럼 멸종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 리뷰는 바쁜 햄버거와 정의로운 붕어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토파보고 이를 토대로 피를 토한 정명석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뇌피셜을 살짝 쿵 돌려보겠습니다. 8년 전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이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피까지 토한 정명석 변호사와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 시를 외며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겠다는 류재숙. 이 두 사람은 햄버거와 붕어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영우의 오피스 대디 서브 아빠 정명석이 피를 토했습니다. 차라리 햄버거와 감튀를 먹다가 케첩을 토한 거라면 좋겠어요. 제작진이 엔딩으로 낚았다고 해도 화 안 낼 테니까 정명석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업무량이 많은 정명석은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대충 햄버거로 한 끼 때우죠. 햄버거는 의뢰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변호사가 아닌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상징합니다. 한편 류재숙과 피고인들이 건네준 따끈따끈하고 달짝지근하면서 쫀득쫀득한 법원 앞에서 팔아서 그런가 맛이 종이롭기까지 한 붕어빵은 승패를 떠나 옳은 의뢰인을 지지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하죠. 햄버거를 먹으며 의뢰인과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명석의 사무실에 찾아온 한선영은 박학수 변호사가 며칠 전 출소한 장재진에게 칼부림 공격을 당해 입원을 했다 전합니다. 약 8년 전 현보건설 회장 아들 장재진이 자신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한바다의 정명석 박학수 변호사는 자신들의 의뢰인 장재진이 8년형만 선고받도록 능력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장재진은 그 8년형조차 불만이었고 출소 후 바로 두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정명석은 이제 자신의 차례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마주치자 생명이 위협당하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죠. 장재인이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사무실에는 삼단봉과 가스총을 보관해 두었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 햄버거를 사러 잠시 외출할 때도 검은 쇼핑백에 가스총을 넣어 들고 다녀갈 정도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실제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정명석이 진짜로 도망친 건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아니라 마음 깊이 숨겨둔 질문이자 양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종속 살해를 한 의뢰인이 제값을 적게 받도록 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어떤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좋은지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이 질문은 정명석이 외면하고자 했던 질문이었겠죠. 컴컴한 본인의 사무실에서 허공에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정명석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정반대의 생각이 가득 차올라 넘실대고 있었을 거예요. 영우가 보기에 정명석은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명석 또한 준호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흔들리는 변호사였습니다. 정명석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돕는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의뢰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시니어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8년 전 맡았던 회장님 아들의 살인사건이 8년 만에 돌아와 자신을 찾으면서 정명석은 과거 본인의 선택과 행동의 무게감에 짓눌리고 말았죠. 상대편 변호사들에게 붕어빵을 건넸던 류재숙 변호사는 비록 패소를 했지만 자신이 찾은 정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는 정명석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출소한 의뢰인에게 목숨을 위협당할 위기에 놓여 불안해했고요. 돈과 지위, 명예, 이 모든 걸 아예 버리고 살아갈 순 없어도 그 끝이 피를 토하는 것이라면 인생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정명석이 한바다를 퇴직하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면서 내 사람인 영우를 스카우트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영우에게 많은 한바다 변호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명석과 우영우도 한바다를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로펌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다가 건강이 악화됐는데 한바다에 계속 다니면 앞으로도 피토할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으니 실적도 좋고 돈도 좋지만 피토하는 건 안 된다 결심하고 한바다를 퇴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8년형을 선고받은 장재인에게 쫓긴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순간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 내가 찾았다고 생각한 답은 정답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한바다를 그만두고 또 다른 답을 찾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명석은 그저 빛이니까요. 또한 정명석은 잡혀있는 영우가 변호사로서 소임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고 사과를 한 사람입니다. 영우의 능력을 인정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 정명석이 영우를 스카우트할 가능성 아주 높잖아요. 정명석이 영우를 스카우트한다면 영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권민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권민우가 서류를 영우 이름으로 류재숙 변호사에게 보냈을 때 그걸 증거로 활용할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갓재숙 변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든지 증거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시야와 울고진 마음으로 영우가 곤란해질 거라는 걸 생각한 사람, 주변에 잘 살피라고 영우의 안위를 걱정해준 사람이죠. 권모술수는 권민우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통한다는 것을 류재숙 변호사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권민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인데 사무실 앞이나 우편물 보내는 곳에 기본적으로 다 CCTV 있지 않나요? 얼굴 다 찍히는데 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수작 부릴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바보 인증이에요. 영우의 가치관을 건드려서 한바다를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했던 권민우의 계략은 얼핏 보면 성공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변호사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영우이기에 원고의 난임을 이용하여 미르생명 측에 이익이 되는 신분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또한 류재숙 변호사가 한 말, 선비사를 쓰는 변호사는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서 당신 틀리지 않았다, 당신 지지 한다 그렇게 말해주며 손을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류재숙 변호사의 말에 감명을 받았고 류재숙 같은 변호사가 멸종되지 않길 빌었습니다. 권민우는 지난 카세트 사건 때 영우가 양심의 편지를 받고 의뢰인의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우에게 대형 로펌에 있으면 의뢰인이 옳지 않아도 변호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공략한 거겠죠. 하지만 권민우는 알지 못했어요. 영우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권모술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해바라기 그림 대신 양심의 편지를 붙여놨던 영우는 선택할 것 같아요. 한바다와 같은 대형 로펌이 맞는 것인지, 류재숙 법률사무소 같은 곳이 맞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 알게 되지 않을까. 한바다 말고 정명석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영호가 정명석과 한 배를 타고 한바다가 아닌 다른 바다를 향해 헤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흑과 백,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변호사가 옳은 거다, 맞다 이런 판단은 내려놓고 세상엔 이런 변호사도 있고 저런 변호사도 있다는 거. 정명석과 류재숙은 다른 지점에 있지만 붕어빵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는 것처럼 모두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니 어느 한쪽이 멸종되지 않고 그 힘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치우치지 않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